안 한다니까. 너 또 쓸데없이. 나 배고파서 밥 좀 먹겠다는데. 우연히 진진 씨 만나서 같이 먹자는데. 아니 진진 씨도 시간이 괜찮다는데 뭐 왜 뭐 뭐가 문제야? 뭐가 문제지? 가자 빨리 가. 철민이가 진진 씨 꼭 식사 대접하고 싶대서. 아 근데 진진 씨 오늘 어떻게 시간이 났네요? 네 감사합니다. 아 근데 나 미안해서 어떡하죠? 갑자기 국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먼저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은데. 네? 오늘은 철민이랑 맛있는 거 먹어요? 아, 진진 씨 맛있는 거 사드려. 밥 먹고 가. 야 너 국장님 몰라? 아, 성격 급한 양반 뭐하러 건드려? 바짝 엎드려갖고 기어들어가야지. 맛있는 거 먹어. 어, 부탁해. 맞다! 언니, 나도 의상 반납하러 가야 되는데. 뭐? 아, 강남 빵 막히는데 나 늦었네. 소니 오빠,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다음번에 꼭 저와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. 예, 고마워요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설마 오빠랑 둘이 밥 먹는 상황이야? 잠깐,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, 햇살 들어오는 창가 자리, 테이블 위 빨간 장미 한 송이, 잔잔한 클래식 음악. 이거 데이트야? 오랜만에 예능 하시는데 안 힘드세요? 원래 예능 출연 잘 안 하시잖아요. 오빠 보엠 때 예능 나오셔서 번지점프 하시는 거. 와 그때 오빠 두 바퀴 회전하시면서 뛰셨는데. 신인이 뭐. PD님이 시키니까 했죠. 어리기도 했고. 저는 지금도 카메라가 계속 따라다니면 힘들더라고요. 예 그렇죠. 오빠 고기 너무 작은가? 내 거 덜어드릴까? 다른 거 시켜드릴까? 그럼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. 아, 후식을 시킬까? 진진 씨. 네? 음식 별로예요? 아니요.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